안녕하세요. 저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의 생활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신학의 길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조직 신학의 한 분야라고 할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고 할수 있는 신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신학의 과제에 대해서 조직 신학의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죠. 신학이란 어떤 학문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과거에 신학을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처음으로 신학이란 말을 들어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학이란 과연 어떤 학문일까요? 하는 거죠. 첫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누가 신학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학문을 보통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신학이, 이렇게 신학을 정의했을 때에 정말 신학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대상, 사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사전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비전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추측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비전은 이거지라고 내 생각을 주입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걸 듣고 나서야 아, 당신의 비전은 이것이군요 하고 알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 혹은 과정 혹은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계시가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학을 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학문적으로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믿음이 앞서고 그 믿음을 전제로 해야 우리 신학을 진정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신학의 조상들, 고대 교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명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크레드 퀘야 압수르둠, 크레드 퀘야 압수르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그래도 ut intelligam. 이런 구절들은 라틴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암송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구절들이거든요. 그래도 ut intelligam.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알기 위해서 믿는다. 자, 여러분 아마 이게 혼동이 될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기 위해서 압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저는 두말다 옳다고 봅니다. 근데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이 먼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선순위를 굳이 따질 이유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알기 위해서 믿는다. 거꾸로 말하면 믿으면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천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이 알고 나니까 그게 알아지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믿고 나니까, 천국이 있어 하고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 천국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은 반드시 신앙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 그러면 신학은 이성이 필요 없느냐? 논리나 또는 합리성이나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는 신비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 설명하기,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때에는 그들이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에는 이제 논리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성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을 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성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신학은요, 맹목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신학은요, 맹신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을 하면서도 반드시 신앙을 전제로 하지만 거기에 이성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안셀름의 말을 빌려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성을 필요로. 신앙은 신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성을 필요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공부를 하고 보시면 조직 신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냉철한 이성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잘 탐구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묵상을 하면 또 아주 거기에 신학을 하는 멋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신학은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 왜 제가 이런 말을 굳이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마 학부 때 조직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첫 인상이 그걸 겁니다. 어려워. 조직신학은 너무 어려워. 제가 가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조직신학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직신학은 관념적이고, 또는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철학적이고, 이래서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혹은 신학은 이론 학문이라고. 정말 머리에서만 하는 그런 이론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 실천적인 학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천신학은 아니, 뭐 예배학, 설교학, 목회학과 같은 이런 실천신학은 아니지만, 신학 전체가 실천적인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안다. 이게 신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따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천까지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학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혹은 조직 신학을 전체 정의할 때에 뭐 이론적이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성격 규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조직 신학의 한 분야에는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학을 배우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신학의 어떤 명제가 단순히 조직 신학의 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신학 혹은 조직 신학이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이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희망, 종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론입니까? 실천이거든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학,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조직 신학,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조직 신학은 실천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신학은 자기 전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이것을 좀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있는 뭐 신학이 뭐 신앙을 전제로 한다, 이성이 필요로 하다, 다 그냥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학은 자기 전기. 다시 말하면 신학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하는 게 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은 누가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누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칼바르트가 해주는 게 아니라, 몰트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깔뱅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쭉 하다 보면은요, 자기 삶이 반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같이 작동해요. 자기의 전 이해가 작동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고난을 아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음에 자기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하는 이런 죽음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뭐 굉장히 난치의 병이 걸렸었는데 나았다든지, 이런 고통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욥기라든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하는 그 구절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주 다르게 느껴져요. 그왜 다를까요? 똑같은 문장인데. 그것은 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은 자기 삶이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신학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성경 읽는 방식에서부터, 신학하는 자세에서부터, 또는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든 것이 과거와는 달라지게 돼요. 왜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따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평신도 때에 읽었던 성경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 나는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갈릴리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현장에 있었던 그 경험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신 그 사건을 읽을 때에 감정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거기서 받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할 때는 자신의 삶의 경험, 자신의 교육 정도, 자신의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이 자기가 신학을 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삶의 행적이다. 그래서 자기 전기다, 자서전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신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글을 써나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학은 나의 행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 단순하게, 특히 조직신학, 이론적으로, 머리로, 관념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학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욕,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의 욕과 같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군요. 하나님,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우리 신학생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귀로 들어서 하는 말, hearsay.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하는 아주 대회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욥에게 마찬가지로 신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그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온 삶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자기 전기고 자기 신학적 간증이고 곧 나의 몸의 행적이다, 나의 삶으로서는 나의 스토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신학을 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신학은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신학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선행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 신학이란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요, 조직 신학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이 되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의학적 과제가 있습니다. 교의학이라는 말은 실제로 교리학이라고는 말, 교리학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만들어가는 작업, 기독교의 사상을 만들어가는 작업, 이것을 보통 우리는 교의학적 과제다. 교의라는 것이 도그마거든요. 교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사상, 이런 것들,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서 체계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바로 조직신학의 첫 번째 과제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학문이 이제 조직신학인데요.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조금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조직하는 학문입니다. 조직하는 신학. 뭘 조직하느냐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조직해 나가는 거죠. 조직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시스템 한다는 거거든요. 시스테마틱이거든요. 시스테마틱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체계화해 나가는, 시스템화해 나가는 작업을 우리는 보통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를 조직해 나갈 때, 체계화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조직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기독교 진리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체계화시켜 가는 과정을 조직해 나가게 교육학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조직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조직신학의 하부 분야들이 있죠. 조직신학이 있으면 큰 조직신학이 있으면 그 밑에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순서대로 여러 가지 하부 분야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로쿠스 로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신학 내에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보통 이렇게 크게 돼. 우리 수업 시간도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 조직신학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교회와 종말 이렇게 이제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가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크게 구분할까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조직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자기의 조직신학에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체계를 만들어 갈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인간론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그 오랫동안 총장으로, 학장으로 계셨던 그 이종성 학장님은 조직신학 되게 시스테마틱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인간론부터 썼어요. 참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왜 인간부터 썼느냐?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인간들이 신학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론부터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론, 그리스도는 이렇게 써나가기 시작을 했죠. 어떤 분은 이제 종말론부터 시작합니다. 왜? 기독교 신학은 종말론이야. 종말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말론부터 시작하는 시스템을 갖춘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도신경이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은요, 단한 장짜리로 가장 짧게 요약된 조직신학 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때 신론이죠. 그다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 쭉쭉쭉쭉쭉 이렇게 쭉 길게 나오죠. 아마 이 사도신경을 500페이지로 만든다고 하면 아마도 250페이지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도신경 짧은 문장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론이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그리고 종말론. 그다음에 종말론이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 고백 문서인 사도신경의 체계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그래서 그 후대의 학자들이 그런 체계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모두 다 그런 체계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자는 인간론부터,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뭐 율법과 복음부터, 어떤 학자들은 신론부터, 어떤 학자들은 뭐 전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셔서 신학의 체계를 좀더 깊이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직신학의 과제는 교회적 과제입니다. 교회적 과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걸 하는 거죠. 교회의 봉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학문. 그런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이고 또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없는 신학이 곤란하잖아요. 실천 없는 조직신학이 공허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없는 신학.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 신학 없는 교회도 이제 문제가 많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은 교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교회가 계획이 될수 있도록도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교회의 지금 형편이었다는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현실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 과제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 오늘날 세상이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기라든지, 생명복제 문제라든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핵심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셨던 또는 당면했던 제4차 산업혁명, 혹은 코로나 위기 시대, 혹은 저성장의 시대, 출산율 저하의 문제, 노령화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과 평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교회에 도전해오는 수많은 문제들이에요. 신학에 도전해오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한 해답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답을 제시할 때에, 대안을 제시할 때 반드시 성경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의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변증적 과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변증적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이제 다음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무신론자들의 도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포이어바하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무신론들이 있었잖아요. 또는 칼막스라든지 이런 무신론자들하고 최근의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최근의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기독교를 폄훼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작업을 하고 실제로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또는 무신론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들,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혹은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런 사상의 도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제시해 주어야 할 책임이 조직 신학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증적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질문들 참 많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믿어, 그러면 안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사놓고 만드셨어요? 야, 믿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질문하지. 이렇게 하면은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대체 할수 있는 한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맞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은 옛날부터 부딪혔지만 지금도 진화론자들의 공격은 정말 말로 못할 정도입니다. 진화론이 지금 하나의 종교가 됐어요. 다윈이 지금 하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그럴 정도로 기독교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되거든요. 답변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도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논리적인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배우는 학문이 조직신학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신학의 과제가 바로 변증적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1학기 때에 기독교 변증학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셔서 많은 여러분들 변증적인 논리로 무장하는 훈련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신무신론자들의 행태가 어떤가?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리차드 도킨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학부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리차드 도킨스의 책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팔린 책이 만들어진 신. 그리고 신은 위대하지 않다. 그 다음에 주문을 깨다. 종교의 종말. 이런 책들을 읽고 기독교를 굉장히 이 원래 기독교 공격하는 책들이. 기독교는 말이 안 돼. 과학으로 하나님 없다는 걸다 설명할 수 있어. 기독교는 그저 나쁜 종교, 혐오 종교, 종교가 들어가는 곳은 전쟁이 일어나고, 뭐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져서는 안 돼. 제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이 바로 다 이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왜 위험하느냐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란 이름. 그냥 무대뽀로 얘기를 하면, 그건, 아유, 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얘기하는구나. 무논리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과학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의 논리에 의하면, 호킹의 과학의 이론에 의하면, 무슨 빅뱅의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과학이라는 이론을 들고 와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 기독교가 틀렸다라고 하는 인식을 딱 주기에 알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도 과학을 잘 알아야 돼요. 물리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허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과학으로 다시 공격을 할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신앙의 전사가 필요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논리적인 무장이, 학문적인 무장이 꼭 필요해요. 변증적인 무장이 꼭 필요해요. 이런 책들이 지금 밖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어요. 특히 만들어진 시는요, 수십만 권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다 누가 사갔을까요? 어려운 책인데, 다 지성인들이 사갔어요. 대학 교수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인들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교수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교회 다닌다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연예인들도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 못하게 합니다. 소속사에서 못하게 해요. 그만큼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의 신학의 변증적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무신론자들이 공격해 보면은요, 버스에다 광고를 합니다. 이게 사진이 조금 좀 좁혀져서 나오긴 했는데, 잘려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영국에서 실제로 리차드 도킨스가 만든 단체가 버스에다 광고를 한 거예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겨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버스 광고 쭉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고 시편에 말씀을 딱또 써가지고 같이 또 버스 광고하고 했었는데, 아,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입간판 세웁니다. 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느니라. 입간판 실제로 세워져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느 회사에서 만든 Jesus loves you 하고 입간판 큰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야. 환상일 뿐이야. 착각일 뿐이야. 망상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뭔줄 아십니까? 무신론자들도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인데요. 문화일보 2013년 11월자 신문인데, 무신론자를 위한 교회가 뜬다. 그래가지고 영국, 호주, 미국, 뭐 이런 곳에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어요. 그두 부부가 나와 있는데 무신론 교회 창시자인데요. 샌더슨 존스와
피파 에반설이 코미디언 부부예요. 코미디언 부부가 무신론 교회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 옆에 신문 그 기사도 똑같이 나와 있죠. 무신론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무신론자들도 모여서 교제하고 찬송 부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을 듣자는 거예요. 설교처럼 그들이 그 외부 강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강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 즐기면서 사십시오 하고 그런 뭐 심리학 강연을 한다든지 뇌과학 강연을 한다든지 진화론 생물학 강연을 한다든지 행복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죠. 그러면서 나와서 꼭 친교도 해요. 조직도 만듭니다. 구역 조직도 만들어요. 왜? 교회라는 조직이 구역이라는 조직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런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무신론 사상을 쫙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은 잘 아시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신론 전파를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이용하고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아마 알랭드 보통의 책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집에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니까 여러분 아마 은연 중에 무신론 사상에 아마 빠져서 알랭드 보통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버리라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인이 아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에 들어오셔서 이런 고민, 질문, 이런 것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학의 지평, 신학의 깊이를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신학 혹은 신학은 반드시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으로부터 이야기하는 신학이 조직신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직신학 얘기할 때단한 번도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직신학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 그거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틀렸다고는 제가 말하긴 어렵지만은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뭐 제가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기초에 우리 조직신학의 가장 기초는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깊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신학의 역사 또는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 교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 문화적인 문제들, 사회 정치적인 여러 도전들, 실존적인 도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의, 조직 신학의 재료 혹은 자료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직 신학의 자료가 무엇이냐? 첫째는 성경. 성경을 자료로. 두 번째는 기독교 전통.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들이죠. 예를 들어서 칼바르트, 뭐 깔뱅,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의 사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교리적인 전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다시 되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의 해석학적 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오늘의 현실의 문제예요. 신학이 오늘의 현실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의 수많은 도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의 도전, 무신론자들의 도전.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 신학이 답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독교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신학의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